안녕하세요. 생태 토파스를 가꾸는 풀꿀TV입니다. 오늘은 블루베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아침 이슬을 맞은 블루베리인데요. 네, 아침의 모습과 점심 저녁 때 모습이 서로 다르겠죠? 네, 요즘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먹는 재미에 빠졌는데 네,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짙은 색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, 약간 붉은색, 그 다음에 덜 익은 것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덜 익은 색. 아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죠. 이런 블루베리를 한번 직접 그려 보겠습니다. 서서히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기 때문에 또 요거 먹으면 또 내일 또 다음 게 있고 또 다음 게 있고 다음 거 커지고 예, 계속해서 그렇게 익어가거든요. 예, 전체적인 것은 아래서부터 익어서 올라옵니다. 아, 한 달은 참 행복한 그런 과일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이제 수확이 끝난 나무들도 있고 아직 예, 조금 남아있는 과일들도 있습니다. 거의 지금 끝물이에요.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